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피난하니 좀 앉으시지. 그거 봐, 그래 서 계시노. 불편하구로. 요 자리 많구만. 얘는 오기 싫죠? 내 옆이라가. 그 우리 자매님도 요 오시지 와. 괜찮아. 자,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자매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예? 네? 제 저거는 쪽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 날짜 딱 적어놨잖아. 갖고 있어요. 에... 짜장면 시키놨어요. 오예. 오예. 짜장면 뭐라 하시죠? 짜장면 좋죠. 탕수육도 좋아하고. 탕수육 시켰어요? 아, 탕수육 안 시켰어요? 아, 갖다 놨어요. 그거 뭐 있나? 아, 더 나은 게 있어요. 짜장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노? 세상. 에이, 짜장면이 최고지. 자, 예전에 한번 그 우리 어르신들 제가 차로, 그죠? 좀이나 그 모닝 그 어르신들 요 위에 모셔다 드린 적 있죠? 기억나요? 그때 이제 우리 자매님 모셔다 내려다 드리면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 하는데 요 밑에 이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못했단 말이라. 그래가 내 언젠가는 내 이 집에 꼭 오리라 해가 한날 이제 오전에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가 용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 이제 걸어 댕겼지. 그래 여 뭐야 저 뭐고 바빠 전부 다. 예, 집에 없어. 예, 막 논에가 있고 막 아프다는 사람이 밭에 일하고 앉아 가대. 깜짝 놀랬다 가있기네. 예. 예. 그래. 그래가 이제 그 저 위에 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래 내려오면서 이제 이 집에 이제 신자집인데 하고 쑥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집에 다 계시더라고. 그래 우리 자매님 댁에 와갖고 다음에 내가 미사하러 온다 했지요. 그렇게 말해라. 네, 잘 데리고 왔어요. 오늘 시기 모르게 해갖고 이제 성당 댕기기 만들어야지. 안 댕길 것 같지만서도 그래도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래도 옛날에 성당 다 댕겼죠? 주님 얘기도 알죠? 모르면 큰일 나지, 그죠? 근데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대충이라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주님의 기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시는 주님은, 자, 요래 동그란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 그럼 요 대한민국 하늘에 계시니까 요 계시겠다, 그죠? 네. 그럼 요쪽 사람들한테는 땅 속에 있네, 그죠? 지구는 둥그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에 계시려고 하면 요도 계셔야 되고, 요 사람들 하늘은 요인 게 요도 계셔야 되고, 그럼 무슨 인공위성 맨 키로 맨날 떠나야 되나? 그래, 그곳이 다 계시다. 그라이긴에 그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하늘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이라는 곳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생 때부터 사실 릴리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알죠? 제 릴리웨 봉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 신학교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 칠곡 가톨릭 병원 피부과 병원 가갖고 우리 어르신들 씻기 드렸단 말이라. 뽀독뽀독. 씻기 드리고 나서 그 바나나 우유 들고 갔는 거 이렇게 빨대 딱 꽂아 드리마.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 동. 네. 마음이 뿌듯하지요. 그런 삶을 이끌어 가면서 이제 신앙을 다져갔죠. 그러다가 이제 남미를 갔습니다. 남미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사 드리는 요 모양새가 남미의 평균적인 미사 모양새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피네. 네? 다른 신부님들은 고상한 거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피네요. 네. 그래 이봐 불 다 벌써 다 꺼졌잖아. 아, 내일 꺼질 줄 알았다. 불이 어딨노? 밖에서 미사하는데 불을 왜 켜? 불 안 켜도 돼. 하나님 봐. 하느님 애시당초 신경도 안 쓴다. 너가 불을 켜는가 말. 마음에 불을 켜야지. 오늘 저 냉담하던 분들이 성당에 잠깐 와갖고 지금 같이 미사 드린다고 그러면 뭐 다 용서되나? 아니잖아. 어차피 미사 안 나갈 끼잖아. 그러면 이 내면의 방향, 영혼의 방향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럼 목적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닿을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목적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를 상기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계신 곳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머무르는 곳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아따 요 모기가요. 요 모기맨 길어. 모기는 못 쫓아댕기요. 피 쫓아댕기죠. 왜? 피가 당게. 벌은 못 쫓아댕기요. 꿀 쫓아댕기죠. 와, 꿀이 당게. 지조 뒤에 단거 쫓아댕기는 기라. 모기는 피가 당게 피를 쫓아댕기요. 벌이는 꿀을 쫓아댕기고 파리는 똥을 쫓아댕겨. 오늘은 좀 막 이 주변에 좀 있다마는. 예? 인간의 내면 속에 어떤 욕구와 욕망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왔고요. 다른 이들은 돈 주고 오라 해도 안 오는 경우도 있죠. 저마다의 욕구 자체가 달라져 있으니까요. 주님의 기도의 시작 부분에 하늘이 언급되는 이유는 과연 너희의 하늘은 어디냐를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이라는 영역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합니다. 무언가가 바로 서 있어야 그 바로 서 있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아, 이 촛대는 이 마주왕병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다른 뭐 물그릇은 마주왕병의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오른쪽을 바른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한 감각은 우리 내면에 살아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육체가 더 나은 육체인가, 성한 육체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발음의 영역은 어디냐는 것이죠. 아이들을 실컷 고생시켜서 키워놔봐야 나중에는 돈에 대한 욕심만 잔뜩 기준점으로 세워져 있어서 자기의 부모가 돈이 있는가, 나한테 유익한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의 기준으로만 판별하기 시작하는 아이를 만들어 놓아버리면 자식 농사를 잘못 키운 겁니다. 내적 가치에 눈뜨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기도의 시작 부분에 하늘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하늘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구절들이라서 우리가 무심코 바치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군가가 아, 내 마신부님 안다 캐놓고는 새벽 2시까지 술 쑤시 못 앉았어.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이 와 내 이름 안 닦겠을까 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겠죠.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낸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세례를 받았을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세례는 어디 있으며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영역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할까요? 아니면 내 욕구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나라를 요구할까요? 거기에서 실질적인 우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흔히 천주교를 아이고 그 천주교 신자들 그 우상 섬기는 데 아닙니까? 갑니다. 와 집집마다 골마다 뭐 성상 만들어놓고 그거다 꾸벅꾸벅 절하고 시인기네. 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예전에 신학교에 성모상이 낡았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이구 성모상님이 낡으셨지만 우리의 성모상님이니께 우리는 그거를 곱게 보관을 해가 아예로 신학생들 뒷마당으로 끌고 왔고 해머로 다 깨부쉈어요. 우리가 성모상을 두고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그 성상 자체에 뭔가 영험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상이 표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존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집에 부모님 사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사진 다 걸어놨대. 저가 우리 아들내미고 저가 우리 딸내미고 근데 딸 사진은 전부 다 앙해 하고 있는 게 실제 만나면 다 커. 언제적 사진을 아직도 붙여놓고 있는지 몰라. 그 사진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죠. 실제 대상이 소중한 거죠. 그죠? 우리 소아대리사 사모님. 딸들 자체가 중요한 거지 딸의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진이야 언제든지 오면 새로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 사진 막 찍어줬다 애가. 그죠? 그럼 다음에 또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아버지의 형태를 갖춘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현대는 그래서 우상의 본격적인 대상은 뭐냐?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신앙도 뒷전이고 돈을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마침 우리 형제님이 돼지 이야기 했으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돼지 치던 사람들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 언제인지 아세요? 한 고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무덤에 살고 막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댕기고 막 빨개 벗고 댕기고 막 돌로 자기 막 몸을 막 짓짓고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또 만나갖고는 예수님이 나가라 계속 딴 거 딴 소리 한 것들 더러운 녀가 나가라 했더만 나가 붙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나갔겠어요? 근처에 있던 돼지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순간에 와르르 딸려내려갖고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 문제는 돼지떼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더러운 녀에 걸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돼지를 치던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 당신은 우리 고을에 필요 없으니까 당장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속에는 돼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귀한 영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너무나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바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현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돼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이대로 계속 가면 끝도 없을 끼고. 배고프지요. 나도 배고픈데. 내가 오늘 일부러 점심을 좀매만 모십니다. 맛있는 건 몰랐고. 뭐 그래 맛있는 거 사나는지 모르겠다마는 내 막 기대가 막 된다. 짜장면 안 샀어요? 짜장면 샀죠? 에헤, 짜장면 사달라 가야겠네. 옛날에 시골에 조카들이 삼촌이 서울에 산다 해갖고 서울을 딱 놀러를 갔어. 그래 삼촌이 롯데월드도 델타 가고 막 고급 레스토랑에 막 돈가스도 시켜주고 했는 기라 조카들 나중에 집에 가면서 뭐 간지 알아요?
와 우리 삼촌 짜다 짜장면 하나도 안 사준다 가면서 천하들은 짜장 사주면 짱이라 그래요. 여튼 뭐 농담이고 뭐 뭘 준비해 주셔도 저는 맛있게 잘 먹을게 걱정 마시고 예 뭐 아이고 그래 오늘 다들 반갑습니다. 이런 또 공소 아닌 자리에서 뵈있긴 해. 그죠? 또 새로운 마음이고 또 우리 따님들 보이긴 해. 예? 연세도 장난 아니게 많구만. 나는 따님이라 해갖고 막 내보다 호리호리한 사람들 오시죠. 내 전부 다 뭐 예? 연세가 꽤나 꽤 안 돼요. 40대 아닙니까? 맞죠? 50대? 그러니까 내보다 내가 제일이네. 아니다. 예수님 제일이고 내가 두 번째로네. 주민이가 정답이시 동갑 아닌데 40 중반입니다. 뱀띠인데 뱀띠. 나는 50 넘었다. 서이. 아 수년 수년이 안 선할 생각했던데. 진짜 기억력 또 깜빡깜빡한다. 다 됐다 다 됐어. 늘 짜자 늘.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의 도입 부분만 조금 살펴봤어요. 영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드러높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순서가 잡혀가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가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상실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초전성당에서 제일 소중한 공동체를 어디냐 하면 누가 뭐래도 용봉을 꼽을 깁니다. 여기에야말로 가장 하느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이니까요.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